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또 한 명의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이 확정된 선수는 바로 안투안입니다. 안투안은 수많은 강자들이 출전했던 뉴욕프로에서 7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안 벨리어를 제외한 많은 뉴욕프로 인원들이 출전했던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맥스 찰스, 패트릭 무어, 하산 모스타파를 상대로 역전을 일궈내었습니다. 단 일주일밖에 기간 차이가 나지 않는 뉴욕프로와 캘리포니아 프로인데요. 앙투안과 그의 코치 도리안 해밀턴은 은퇴한 전 IFBB 프로 바디빌더 벤 파쿠스키가 운영하는 에마포리즘에서 훈련 캠프를 일주일간 잡았습니다. 도리안 해밀턴은 뉴욕 프로 때보다 약 6파운드, 2.5kg 정도가 더욱더 커져서 무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뉴욕 프로 때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수준을 그대로 가져옴과 동시에 더욱더 커진 근육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역전을 일궈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투안과 1위의 자리에서 경쟁한 선수는 다름 아닌 맥스 찰스였습니다. 윌로 사체프 코치와 함께한 뒤로 눈부신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왔던 맥스 찰스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캘리포니아 프로에 후면 사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전면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안투안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의 결과입니다. 1위에는 안투안, 2위에는 맥스 찰스, 3위에는 지난 2019년 시즌에 포인트를 따두었던 안 유엔이 차지했습니다. 4위에는 패트릭 무어, 5위에는 에디 브라카몬테스 선수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확정자 리스트에 브랜든 커리, 윌리엄 보낙, 하디 추판, 덱스 잭슨, 롤리 윙클라, 피리스, 세드릭 맥밀란, 네이선 디아샤, 후안 모레, 플렉스 루이스, 헌터 라브라다, 이안 벨리어 외에 안투안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 출전 확정자 리스트에 추가될 인원은 3개의 프로쇼의 우승자입니다. 좌측부터 4주를 남겨놓고 있는 유러피안 프로, 중앙에 몬스터진 프로, 우측에 5주를 남겨놓고 있는 시카고 프로입니다. 확정 출전자 외에도 이처럼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들이 남은 2개의 프로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높은 순위로 6명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작한 보디빌더 이야기에서 헌터 라브라다와 안투안을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를 진출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우승한 안투안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